이 영상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PC와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으신가요? 백신 프로그램이나 앱을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받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이나 앱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이런 일반적인 보안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른다고 해서 보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PC나 스마트폰으로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이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안 설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일단 해커가 악성 프로그램이나 앱을 범행 대상의 PC 또는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되면 다양한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기기를 원하는 대로 조작하는 것은 기본이고 소중한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까지도 탈취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기 사용을 못하게 만든 뒤 금품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의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더 나아가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성 앱에 감염되는 경우 스마트폰 내 연락처와 사진 등의 개인 정보를 탈취하거나 발신자 번호를 조작해 지인이 보내는 것처럼 사칭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즉 사용자가 의심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개인 맞춤형 범죄로 이어지기에 보안 점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PC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이나 앱이 설치되어 감염된 상태라면 기기의 속도가 평소보다 느리고 시작 시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태가 관찰됩니다. 최근에는 IP 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 침해 피해도 발생하는 추세인데 IoT 기기도 성능 저하나 오작동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이 관찰됐을 때 눈치챌 수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주기적으로 악성 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한 보안 설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본 점검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한 사람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디지털 취약 계층은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나라 사이트에서 내 PC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격으로 보안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인터넷 신청조차 어렵다면 전화 문의를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신청 시 예약을 선택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점검 받을 수 있고 즉시 점검을 선택하면 바로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PC, 안드로이드 폰, IoT 기기입니다. 무료로 진행 중인 대국민 서비스이므로 주변에 많이 알려주길 바랍니다. 추가로 보안 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원격 보안 점검을 제공하는 넷서버 돌봄이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해킹, 바이러스, 피싱 등 사이버 사고가 발생해 상담 및 신고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연락하길 바랍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